책일자 사장님은 그 연변에서 오셨는데, 연변 김치인 장미태 김치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그 장미태 김치가 뭐죠? 예, 장미태 김치는 옛날에 못살 때에 겨울 나기 위해서 밭에서 이것저것 다 따서 저장했다가 그 다음에 드시고 싶을 때에 내서 그것을 무쳐 드셔도 되고 볶아 드셔도 되고 당에다가 재기 때문에 짭짤하겠네요. 예, 좀 짭짤해요. 일단 재료는 예, 이거는 우엉입니다. 이렇게 살살살살 일단은 양배추부터 썰겠습니다.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야 됩니다. 그럼 오늘은 만들어서 언제쯤 먹을 수 있을까요? 이거는 일주일 후면 충분히 드실 수 있습니다. 예. 이거는 실온에다가 보관하면 좋습니다. 그래서 일주일 후면 냉장고에 들어가도 괜찮습니다. 크기는 잡수기 쉬운 대로 쓰시면 되고요. 근데 주요한 포인트는 이 샐러리예요. 샐러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독특한 맛이 없어요. 그래서 샐러리를 꼭 넣어야 됩니다. 이것은 당뇨에도 좋고 고혈압에도 좋다는 겁니다. 그리고 파프리카. 애기들이 먹기에도 맵지 않아서 좋습니다. 파도 큼적큼적 썰어서 당근 먹기 있어요, 좋게 거기에. 예 꼭지꼭지하게 썰어서 그리고 좀 매운 걸 원하시면 풋고추를 좀 넣어도 맛있습니다. 가지는 이게 부드러워서 그 절이면 안이 짭짤한 게 맛있어요. 예, 줄기콩도 있으면 이렇게 넣고. 줄기콩도 의외로 맛있어요. 됐어요. 예, 이게 재료 재료가 준비가 끝이에요. 됐으면 이제 다 섞어 주셔야 되는 거죠? 예. 그러면 재료를 이거 볼에 넣고요. 일단 여기에 굵은 소금을 조금 넣습니다. 짜지 않게 요 정도 넣어요. 이렇게 넣어서 섞은 다음에 이 정도면 양조간장을 3분의 2 그럼 이 이만하면 정도면은 한 100ml 정도? 야채가 제가 볼 때는 한뭐한 7, 800g 정도 된것 같거든요. 예. 마늘 조금, 생강 조금 이렇게 넣어서 버무립니다. 좀 색깔을 예쁘게 하려면 요걸 빨간 고추를 하나 넣을게요. 그리고 용기에다가 이렇게 차곡차곡 넣으세요. 아, 그리고 한 가지 포인트. 여기다가 소스를 한 반큼만 딱 넣으면 됩니다. 예. 이렇게 하고 제일 마지막에는 된장. 된장을 이 정도면 한 스푼 조금 큰한 스푼에 해서 이래서 이렇게 하면 눌리지 않아도 되고 이게 간도 이 된장 간이 쫙 들면서 아주 맛있는 김치가 됩니다. 일주일 실온에 놔두세요. 그 다음에 내서 그냥 드셔도 되고 이걸 물에다가 씻어서 꼭 짜서 기름을 달달달달 볶다가 그 다음에 파만 좀 넣고 이것만 이제 볶으면 아주 맛있는 김치가 아, 꼭 돼요. 가서도 먹고 그냥 먹을 수도 있는 예. 장미태 김치 오늘 소개해 주신 최길자 사장님께 정말 감사의 말씀드리고요.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